여러분, 몸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한 나머지 이제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위를, 이 부위를 많이 타겟팅이. 자, 그 다음에 덤벨 프레스. 40kg입니다. 무거워요. 많이 못할 거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어이구, 확실히 스트렝스 훈련을 8주 정도 저번에 하니까 좀 더 좋아지긴 했어요. 스트렝스 회복 다 되고, 대회 준비하면서 떨어졌던 스트렝스 다 회복되고, 한번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욕심에는 금비대축이 끝나고 한 바퀴 더 이제 스트렝스 훈련을 또 해볼까 이 생각도 듭니다. 다음 대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계획은 많이 없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짰는데, 혼자만의 생각은 그냥 한 1년 더 쉬고 싶어요. 내년 통째로 그냥 쉬고 체중을 좀 2, 3kg 올리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최근에 위염이 되게 심해졌어요. 원래부터 만성 위염이 있는데 위장이 더 불편해져서 조만간 검진 한번 받으러 가려고요. 좀 심하게 아파요. 피디 형도 알 텐데. 아, 좀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벌크업이라는 거가 보디빌딩 위해서 뭐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게 더 건강이 좋은 것 같아요. 무리해서 먹고 막 이런 거 자체가, 벌크업이 필요한 사람 자체가 되게 마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애초에 소화기관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좀 큰데, 그거를 무리해가지고 이제 체중을 올리고 많이 먹고 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건강에. 어쨌든 자연스러운 걸 거스르는 거긴 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운동이라는 게 그래요. 자연을 거스르잖아요, 중력을.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법칙을 존중을 해야겠죠. 너무 거슬러가지고 이제 호르몬까지 거슬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거스르지 맙시다, 우리. 이제 말이 많아진 이유가, 사실 이렇게 쉬는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기가 뭐하니까, 촬영할 때든 아니면 수업을 할 때든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도 성격 자체도 막 이 오디오 비고 막 끊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편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제 침묵이 더 좋을 때도 있죠. 그리고 제가 원래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옛날에. 아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정할게요. 근데 말이 많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란 게 실수를 할 때도 있죠. 다행인 게 저희는 편집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라이브 할 때는 이제 실수를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말 실수를 하거나 실언을 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전달하고 끊기지 않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말 저 말 이렇게 생각해서 하다 보면 마음에 없는 말이나 내 의도와 다르게 잘못 전달이 될 경우도 있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잘 전달하는 것도 능력이더라고. 그거 봤어요? 김종국의 유재석이랑 지석진 나온 거? 오디오보다 미쳤던데. 무편집으로 20몇 분 동안 계속 떠들던데. 대단하더라고. 역시 프로페셔널. 두 번째 세트. 으치! 덤벨은 난 이게 힘들어. 이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 누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 운동하면서 몸 좋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 속 건강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만성 위염이랑 이제 위장 질환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한 채로 제가 최근 한 1, 2년 동안 대회 열심히 나가고 뭐 이렇게 운동한다고 카페인도 막 진짜 막 하루에 막 200, 300ml 이상 먹고, 어쩔 수 없이 염분을 또 많이 먹어야 되니까 짠 음식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거기다가 탄산음료까지도 제로콜라 그렇게 많이 먹었지 또.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더 악화됐나 봐요. 정말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각한 것 같아서 검진을 이제 받으러 갈 건데, 여러분도 몸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한 나머지 이제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건강이 더 우선입니다. 정말 이제 너무 아팠어가지고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말한 거, 카페인, 탄산음료, 이거 저 지금 끊은 지 한 2주 넘었거든요. 2주 전에 아팠으니까. 아, 지금 굉장히 편해졌어요. 근데 이제 검진은 받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목표 도전, 한번 올해 말까지 계속 한번 끊어보자. 카페인 먹지 말아보자, 이 생각입니다. 으이씨!
너무 곱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사레레는 원래 이제 저중량을 추천을 하지만 오늘 뭔가 느낌이랑 좀 중량 많이 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덤벨도 좀 무겁게 볼게요. 8kg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업라이트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편입니다. 와, 숨이 차네. 프레스 할 때도 안 차던 숨이 차요. 우. 18kg는 무겁긴 하네요. 세 번 했거든요. 이제 3세트는 가벼운 것 같다가 지금은 이제 좀 최대한 좀 많이 높이 들어주려고 했는데 뭐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위를, 이 부위를 많이 타겟팅이 됐으면 한다는 의도로 했다면 이제 그 다음은 이 밑에 부위를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이 아까 말했죠? 좀 더 윗부분, 우리 삼각근이 시작하는 기시점에 가까운 쪽이었다면 이제는 끝나는 지점, 정지부 쪽에 가까운 지점에 섬유를 더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되려나 모르겠네. 항상 의도는 그렇게 합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내가 받았으면 된 거지 뭐. 이것도 3세트를 해볼게요. 조금 자세를 좀 수정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업라이트로 하는 느낌으로 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체를 살짝 숙여주십시오. 상체 숙이면 어떻게 돼요? 팔이 앞으로 가 있죠. 숙였는데도 팔이 뒤에 있으면 안 돼요. 네. 숙여서 팔이 상체보다 앞에 있게 만든 상태에서 살짝 굽히고, 팔꿈치 굽히고, 굽혀진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들려가지 말고 이 덤벨을 그냥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두 상완근 이런데도 힘이 들어가지만 좀 높이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살짝 벌리듯이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고 그대로 드는 거예요. 이 덤벨 그대로 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야 여기 볼록하게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알겠죠? 두 번째 세트. 힘드네요. 좀 더 가벼우면 더 잘 됐을 것 같기도 하다. 예, 원래 의도는 이렇게 가벼운 걸로 양옆에 벽을 이렇게 짚고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무거워가지고 그게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싶었는데 그 느낌은 안 났던 걸로.
내가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다. 어우! 어우! 네, 그냥 무지성으로 했습니다. 네, 때로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때가 또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 네, 아무런 의도와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할 때 느낌이 좋아. 예. 후면 삼각근 운동을 할게요. 이제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후면 삼각근 운동 당기기 운동할 때 하는 거 아실 텐데 이제 처음 보시거나 뜨문뜨문 보시는 분들은 어깨 운동할 때 안 하네?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어깨 운동할 때 할 때도 있는데 보통은 당기기 운동할 때 후면 삼각근을 해요. 그래서 어깨 운동할 때 후면을 안 합니다, 보통. 근데 오늘은 하도 질문이 많이 달려서 후면 삼각근도 한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하는데 뭐 머신도 쓰고 다 그러는데 오늘 두 가지 정도로 해보자. 일단은 이제 숙여가지고 하는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벤트오버 자세에서 하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 안 좋으신 분들 계시니까 아파. 허리 안 좋은 분들은 여기 기대서 허리 안 좋은 사람 기대서 하세요. 여기서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두고 이렇게 해보시면 또 다를 거예요. 여기 부딪히네 자꾸. 부딪히면 안 돼요 여기서 원래. 몇 개 못하겠네요. 자, 비슷해요. 저 여기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안쪽에 좀 가져온 다음에 하시는 것도 좋다는 거지, 이렇게. 후면 삼각근은 몇 킬로로 몇 개씩 뭐 이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힘도 죽을 때까지 하세요. 못할 것 같을 때까지. 이거 어떻게 세우고 있어. 진짜 실패 지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씨. 요럴 때는 고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바벨 운동이나 리프팅이나 뭐, 여러 가지 운동할 때 저는 못할 것 같을 때 두세 개, 막 이런 마인드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운동에서는 좀 통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후면 삼각근 운동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삼각근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오버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지성으로. 이거 벌써 다 먹어가네. 이건 메론 맛입니다, 참고로. 메로나 맛이 나요. 똑같아요. 90%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어깨 운동을 맞춰봤고요. 뭐, 제가 설명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니까 안 했습니다, 또. 남의 채널 가면 설명 많이 하고, 누가 나오면은 설명을 좀 하는데, 혼자 운동할 때는, 모르겠어요. 설명이 좀 안 들어가네, 이상하게. 그리고 솔직히 운동 이야기보다 우리 다른 이야기가 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운동 얘기가 더 재밌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뭐 지인들 만나서 이제 얘기하면 운동 말고 딴 얘기할 때가 제일 신나요. 피디 형이랑도 운동 얘기 말고 딴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업이 돼서 그런가 봐요. 업이 되니까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지, 점점. 막 운동이 뭐 안 질리시나요? 뭐 Q&A 이런 거에 뭐 이제 뭐 슬럼프가 있나요? 항상 재밌나요? 이러는데 어우, 재밌으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솔직히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아는 보디빌더 100명이라고 치면은 99명은 다 재미없고 힘들고 하기 싫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좋은 겁니다. 네. 원래 이 스포츠라는 거는 아마추어리즘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추어 정신. 아마추어 정신의 꽃이 이제 올림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디빌딩이 올림픽에 속하지 못하는 것도 있나 봐. 다들 이제 아마추어 정신보다는 프로 정신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근데 사실 아마추어 정신이라 그래도 진짜 올림픽 나가는 선수 중에 진짜 찐또백이 아마추어 정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그죠? 외국은 근데 있어요. 외국은 뭐 저기 뭐야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키 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축구 뭐 아이슬란드였나? 거기 막 백완공이 막 국가대표예요. 뭐 그런 게 저는 진짜 스포츠에서 좋은 정신 같아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합니다. 레슨 상담도 하고 뭐 여러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다른 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아, 저 이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말리고 싶어요, 저는. 운동이 재밌고 즐겁고 저는 진짜 보디빌딩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거는요. 업이 아니라서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이게 업이 되고
거기에 몰입하고 이걸로 인해서 내 생계가 결정되는 순간 괴로워지실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혹시라도 막 그런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별로 저렇게 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아무튼 샷다 내리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 핑크, 봄핑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아이언맥스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